안녕하세요. 벤틀리TV의 벤틀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딜러는 아니시지만 중고차를 직거래 하시거나 중고차를 구매하셨을 때 아니면 하시기 전에 꼭 필요한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러 나왔습니다. 바로 YMB220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놈이 뭐냐면 솔직히 말할게요. 이 친구가 여기 배터리 두 개 들어가고요. 저는 좀 좋은 거 듀라셀 넣습니다. 듀라셀. 자, 근데 이 친구가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알리에서 해외 직구하는 가격입니다. 근데 이 제품이 여러 가지가 싼 것도 있어요. 뭐 2만원, 3만원짜리 제품도 있는데, 저 같으면은 조금 더 주고 좀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라고요. 자, 중고차를 구매할 때 우리가 황금한 곳이 있거나 하자가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깎습니까? 5만원 깎습니까? 만원 깎습니까? 차비 깎습니까? 아닙니다. 10만원, 20만원, 크게는 50만원까지 깎아버립니다. 그게 중고차예요. 왜냐면 차값이 원래 2-3천만원짜리 하던 것에 하나의 하자가 있을 경우는 5만원, 뭐 차비를 깎는 게 아니고 10만원, 20만원 이렇게, 아니면 크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모를 경우는 다 지불하셔야 돼요. 자, 딜러분들이나 중고차 매매를 할 때 무사고라고 대부분 얘기하죠. 그거는 심한, 한마디로 의사로 치자면 개복 수술을 한 정도가 아니면 무사고로 치는 겁니다. 여러분, 지나가다가 뭐 잠깐 넘어져서 무릎 좀 까졌다고 장애 판정 받습니까? 아니죠. 그처럼 차도 그냥 긁혀서 판금한 거는 사고를 안 들어가서 무사고라 그럽니다. 하지만 내가 그걸 알 경우는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럴 때는 중고차를 사러 가실 때 바로 이 제품 하나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계시거나 내가 딜러 일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죠. 자, 이분은 무사고라 그래서 지금 차를 가져오셨는데요. 제가 정말 사고가 아예 없었는지 확인해 볼게요. 자, 현대차가 처음 출고할 때 대부분에 자, 128 나노미터 나오죠. 자, 나노미터는 뭐냐? 밀리리터를 또 10단위로 나눈 거예요. 굉장히 얇은 거예요. 그래서 뭐 알루미늄 강판이라든지 철 강판의 그 페인트의 두께를 알아보는 장비인데요. 이게 이제 플라스틱 부분에 있는 카본이라든지 뭐 범퍼 쪽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범퍼 쪽은 진짜 부서져서 갈아도 사고를 안 칩니다. 자, 보세요. 128, 115. 이 정도 오차는 거의 기계로도 확인이 안 될 오차이기 때문에 처음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나왔던 거와 차이가 없다는 거죠. 자, 거의 비슷하죠? 자, 이쪽으로 가 보겠습니다. 자, 이쪽 핸다 볼게요. 182. 조금 두꺼운 느낌 나네요. 요쪽 의심만 해볼 수 있습니다. 약간, 좀 의심이 가요. 조금 두꺼워요. 좀, 추한 것 같아요. 자, 이제 보겠습니다. 뭡니까? 잠깐만. 60. 거의 초벌로 길거리에서 잠깐 발랐다는 느낌 드네요. 자, 이쪽 볼게요. 60. 너무 얇아요. 이 정도면 생선 공장에서 나올 수 없는 두께입니다. 이거는 야매로 살짝 1급 공업사가 아닌 한 3급 공업사에서 야매로 치료를 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스가 좀 많아요. 이런 경우는 1차도 발르기 페인트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장기스가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무슨 그 자동 세차 같은 걸 하면은 확실히 티가 나요. 자, 본강판에서 132. 자, 그래서 사장님,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? 이거 딱 칠한 건데, 좀 깎아주세요.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깎아주세요. 사장님 못 믿는 거 아닙니다. 50만원만 빼요. 예, 그렇게 하시죠. 이렇게 쇼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5만원짜리로, 내가 중고차 딜러 일을 하시거나, 뭐 차에 대한 정말 애정이 있다면 이런 거 필요하고요. 제가 다른 차도 한번 보겠습니다. 볼게요. 167, 178, 비슷하죠? 310, 뭡니까? 보통 기아 현대차가 200에서 170 정도잖아요. 310, 덧방 됐다는 겁니다. 엄청나게 두껍게 페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. 소리 좀 다르죠? 둔탁하죠? 이분은 정말 무사고라 그래 샀는데, 새 차라 그래 샀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.
이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? 차값 다 주고 샀는데. 정말 환장하는 겁니다. 아, 옆에 볼게요. 182. 무조건 친한 거고요. 자, 마지막 차 볼게요. 특히 이런 검은 차들은 티가 안 나요. 자, 보세요. 자, 현대기아는 거의 다 180 정도로 칠한 150. 좀 얇죠? 벌레스입니다. 160. 비슷하죠? 102. 뭔가 좀 얇죠? 110. 칠했습니다. 자, 이쪽 볼게요. 120. 110. 110. 145. 어, 뭐야.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, 저기 칠했고요. 아무튼, 여러분들, YMB 220이란 제품인데요.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니까, 많이 구매하셔가지고, 내 차 관리, 내 친구 차 관리, 아니면, 중고차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벤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